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의 시즌 12번째 맞대결, 홍창기와 신민재 1, 2번 그대로 나섭니다. 클린업에는 오스틴, 문보경, 오지환 외국인 투수에게 기대하는 결과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디트릭 앤스 선발 투수입니다. 정수빈 선수와 김재호 선수가 1, 2번 타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양의지, 양석환의 3, 4, 5번 피칭 스타일은 9위로 타자를 윽박지르고 압도하려는 유형의 스타일, 발라조백입니다. 이 대결은 이제 6구째로 갑니다. 홍창기가 배트를 내지 않으면 볼입니다. 전환했고 때려냅니다. 밀어냈고 빠져나갑니다. 왼쪽 앞타. 주자 2루와 1루. 자, 높게 그리고 볼이 빠집니다. 3루와 2루까지 득점권 주자 2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그러나 따라가며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멀리 간 것 같지만 타자 느낌에는 지금 바깥쪽으로 정확히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존 통과다. 템포 길게. 3구째 빠른 공 밀어냅니다. 땅볼 끌어냈고 1루에 타자 죄를 처리합니다.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1등의 스코어 LG 트윈스입니다. 파울 팁 삼진 물러나고 있습니다. 3 투 풀 카운트 선택합니다. 땅볼 타고 빠져나가면서 다리를 벌린 효과를 보는 정수빈의 안타입니다. 왼손 투수 주자 뜁니다. 때립니다.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 유격수가 끌어냈고 오지환도 부드러운 수비로 김재호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2루의 정수빈, 제러드가 크게 끌어당깁니다. 땅볼 2루수가 끌어냈고 두 번째 아웃카운트, 2루자 3루까지 갑니다. 원볼의 카운트 이어집니다. 2구째 부드럽게 때렸고 유격수 깊은 위치 끌어냅니다. 송구 길게 아웃카운트. 트윈스의 유격수 오지환입니다. 이제 경기는 2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먼 거리인데 공을 잡고 바로 스톱해서 정확히 던져줬고. 원앤투의 카운트 빠르게 높게 스윙 삼진 152. 하지만 바깥쪽으로 높게 들어가 버리죠. 쭉 살아서 뻗어가는 느낌에 스윙 바깥쪽에 따라가며 삼진 돌려보낼 수 있는 발라조빅의 위력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변하고 풀카운트 들어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네 타자 연속 삼진. 2&2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와 좌측 라인 사이에 떨어집니다. 양석환의 장타 코스 1루 받고 2루 도전합니다. 공도 1루로 2루에 들어가는 양석환 선수입니다. 컨택합니다. 땅볼 유격수 나타납니다. 끌어냈고 1루에 오지환의 좋은 수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스텝이 거의 없이 바로 송구까지 정확히 이어지죠. 먹힌 타구도 안타가 됐던 강승호 밀어 때렸습니다. 2루수 신민재 바운드 끌어냈고 타자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코스의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체인지업 그립으로 시작하죠. 가볍게 때렸고 왼쪽에 떨어뜨립니다. 뜨거운 이우찬 안타. 1루 받고 2루까지 선두 타자 다시 한번 장타로 살아나가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3경기 연속 3안타를 기록한 이우찬 선수가 투수였습니다. 정수비 번트 떴습니다. 3루수 잡아냅니다. 2&2입니다. 밀어냅니다. 땅볼 2루수 부지런히 다다다다 쫓아갖고 끌어냅니다. 자, 그리고 3루 3루로 쏩니다. 주자를 모두 살았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경기는 최승민 선수가 변제사 이후에 호수비로 한 점을 지켰고 네. 오늘도 신민재 선수가 수비로 한 점을 지키네요. 밑을 댑니다. 빠르게 스윙 삼진. 이 코스를 공략했던 트윈스의 배터리입니다. 안 봐줍니다. 타구를 잡아냈던 오지환이었습니다. 힘껏 때립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이 타구 담장쪽 바깥으로 떨어뜨립니다. 잠실 야구장 상단. 자, 그라운드 볼이 나오면, 그라운드 볼 타구가 나오면 수비수 호수비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손 쓸 수 없다. 와, 이 양날의 범위 완벽하게 두산 베어스를 향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잠실 야구단 상단을 향했습니다. 참기름을 바른 듯한 부드러운 스윙에서 날카롭게 묵직하게 뻗어가는 타구. 양의지가 깨어납니다. 노블 투스트라 밀어냈습니다. 강승호 타구 뻗어갑니다.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자, 1루 받고 2루에 도전합니다. 강승호 2루로, 공도 2루로 2루에 들어갑니다. 번트입니다. 번트 김기현 번트를 댑니다. 자, 김기현 자신을 생했고 2루 주자를 3루까지 가볍게 보냅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 뒤로 깊숙한 뜬 공. 이우찬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입니다. 베어스의 고급 야구 희생 두 개 한 점을 달아납니다. 자, 지금 이우찬 선수의 지금 같은 타격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이 김기현 선수에게 희생 펀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풀 카운트로 승부 이어집니다.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 볼래. 3구째 컨택합니다. 높게 떠올랐고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익수가 내려옵니다. 잡아내면서 원아웃입니다. 때렸습니다. 가볍게 때렸고 짧게 떨어지면서 트윈스 3개 안타 모두 신민재. 3안타 경기입니다. 세 번째 끌어올렸습니다. 이 타구 높게 떠올랐습니다. 유격수 뒤로 좌익수 앞으로 유격수가 잡겠다는 신호 잡아냅니다. 승부 변하고 밀어 때립니다. 땅볼 3루수 유격수 자 끊어냈고 일단은 막아놓습니다. 주자는 말루입니다. 실점을 건져 올렸죠. 안타 허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타구잖아요. 알라조빅 어떤 공을 선택할지 오지환의 대처는 어떨지 석점차 주자 3명 18.44m의 러시안 룰렛 땅게 자 이 공이 벗어납니다. 오지환 선수도 끝까지 변화구를 생각하면서 이 공의 히팅 포인트를 좀 높게 가져갔던 게 엄청난 송구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이닝을 끝내지 못하고 내려가는 발라조빅 2.70의 평균자책 13홀드 2&2 김현수가 들어올렸습니다. 이 타구는 높게 떠올랐고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병헌 선수가 급한 불을 끄면서 10.97의 평균자책 한 개 홀드 2&2입니다. 스윙 바깥쪽에 따라가며 섬진 이게 빠져나왔죠. 자 여기서 끌어당겼습니다. 허경민 땅볼 3루수 바운드를 편안하게 잘 맞춰놓습니다. 아웃컨스 2&2. 자 그래서 박승호 스윙 삼진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윙 헛스윙 삼진. 아웃컨트 한 개를 가져온 이병헌 선수입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박혜민 선수가 물러납니다. 벗어납니다. 구본혁에게 볼래. 3구를 밀어냈습니다. 높게 떠올랐고 홍창기 선수가 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골라냅니다. 볼넷입니다. 조수행 선수가 또 대주자로 들어가면 희생버튼 아깝죠. 자 바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뜁니다. 쏩니다. 1루에 한 베이스를 가볍게 얻어내는 도루 선두. 오 벗어납니다. 8.80의 평균자책 3승 2패. 타격 자세로 들어와서 번트로 바꾸고 번트를 댑니다. 자 돌아섰고 3루 늦었고 1루 늦습니다. 자 모두 살아납니다. 들어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밀어내며 들어오는 두산 베어스 다섯 번째 점수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제구가 지금 되질 않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투수 옆쪽 빠져나가는 3타 2타구는 적시타 한 명의 주자 두 명의 주자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제너드의 2타점 적시타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타이밍이 늦으면서 역할을 못해줬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타격으로 중견수 앞에 2타점을 올려줍니다. 4.35의 평균자책 1승을 거둡니다. 양의지 스윙! 바깥쪽에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더인데 마치 빠른 것과 똑같이 느꼈다는 뜻이죠. 스윙! 마울팀 삼진 양석환도 물러납니다. 그냥 돌려 세웁니다. 2구째 역시 컨택합니다. 쭉 뻗어가지만 오른쪽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6.2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를 때렸고 4개째 안타 원투 강하게 때렸고 땅볼 유격수 맞고 굴절 빠져나갑니다. 자 이 타구에 부지런히 신민재가 3루까지 그리고 타자주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아웃카운트 없이 득점권 주자 두 명을 만드는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입니다. 아 무릎
앞쪽인가요? 무릎 안쪽에 맞고 2.45의 평균 자책 3승 2패 높게 뛰어냅니다. 멀리 뻗지는 못했습니다. 세 명의 야수들이 모여듭니다. 중견수가 내려왔고 잡아냅니다. 자, 3루자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듀엔투 센터 쪽으로 보냈습니다. 중견수 앞에 짧게 떨어지면서 이타구는 적시타. 두 점을 따라붙는 LG 트윈스. 오지환의 2타점 적시타입니다. 우선 바깥쪽에 빠른 공은 타이밍을 못 맞췄지만 지금 연속 두 개 들어가니까 오지환 선수가 컨택에 성공합니다. 2구째를 때립니다. 뒷맞은 뜬공 뒤쪽으로 쫓아갑니다. 기다립니다. 잡아냈던 양의지 포수입니다. 두 번째 아카운트. 2구째 왼쪽으로 보내면서 떨어집니다. 좌익수와 좌측 라인 사이 안타. 이타구는 장타 코스에 3루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박동원의 오늘 첫 안타. 2.57의 평균자책 2패와 9개월드 30. 2구째를 밀어냅니다. 힘을 실어 보냅니다. 좌익수가 뒤쪽으로 물러나며 세 번째 아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3구째 가볍게 보내면서 왼쪽에 또 하나 안타. 또다시 멀티. 자, 번트를 댑니다. 조수에게 번트 투수 잡고 토스 던집니다. 아웃입니다. 원앤투 툭 갖다 때렸고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를 돌았고 공도 홈으로 홈승부 홈에 들어옵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의 가장 확실한 득점 공식 이우찬입니다. 홍창기입니다. 밀어냈고 홍창기 왼쪽에 떨어뜨리면서 홍창기 선수가 오늘 첫 번째 안타와 두 번째 출루를 만듭니다.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뒤쪽으로 좌익수 어렵게 잡아냅니다. 힘을 실어 보냅니다. 오스틴에 타고 높게 떠올랐고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중견수 잡아내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연승과 함께 라이벌전 시즌 상대 전적 6승 6패를 맞춥니다.